11월 4일 장미 통줄기 물꽂이 삽목을 올린 게 있습니다. 비정상적인 삽목 기법이었었고요. 늦가을에만 부패균이 적을 때 가능한 삽목법입니다. 그래서 돌돌 말아서 이렇게 놨는데 지금 딱 50일 차 됐습니다. 이제 무섭게 요 순마다 나오는데 요거를 확인을 이렇게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요 돌돌 말린 거를 화분에 식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가깝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. 아주 기른 것들도 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, 막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. 지금서부터는 이제 아주 무서운 속도로 나오겠죠. 자, 이런 상태에서 분 작업을 해도 좋습니다. 그러면 분 작업하는 요령을 아주 간단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. 요런 식으로요. 요런 동그란 화분 같으면 돌돌 말아가지고 요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흙을 덮어주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스티로폼 같은 넓은 곳에서는 이렇게 길게 잘라가지고 쭉 늘여놓고 흙을 덮어주면 됩니다.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게 잘라서요. 길게 잘라서 이렇게 김밥 뭐 말이 하듯이 늘여놓고 흙을 덮어주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위에 이제 분모만 적당한데 해주면은 알아서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. 뿌리는 더 강해지면서 화분에 이렇게 둥그렇게 해놓고 흙을 덮어줍니다. 흙을 살살 덮어주고요. 그리고 살짝 덮일 정도만 해놓으면 되고요. 그다음에 끝은 안 나와도 굳이 안 나와도 되거든요. 이제 새순이 나오면서 뚫고 나올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놓고 실내에 들여놓으면 되겠습니다. 실내나 그 하우스에 들여놓으면 겨울 월동하면서도 여기서 새순이 나올 거죠. 이걸로 끝났고요. 여기 이제 스프레이 같은 걸로 건조했을 때 스프레이 같은 걸로 뿌려주면은 아주 새순이 새싹이 잘 나올 거예요.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. 자, 다음번에는 또 새로운 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